우리 미국의 반응을 보면은 실적 점검하는 게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 잠정치 발표될 것 같고. 이번 주 정도나 발표가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발표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그 JP모건이라든지 뭐 금융주들 실적 발표를 그쵸, 그쵸, 하면서 미국부터. 예.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연말, 월말에 지금 현재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아마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뭐 일부 이제 전기차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향후 전망은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좀 잡아봐야 될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주실까요? 조지아주 상원선거였죠. 뭐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는 90%의 어떤 확률로 블루웨이브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네. 그 이게 이제 워럭하고 로플러 후보예요. 이게 파란색이 민주당. 근데 이제 지금 현재 97% 개표율이 진행된 가운데 워럭 후보가 이겼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대도시 지역. 이런 데 보면 95%, 93% 이렇게 한대요. 80% 정도가 민주당을 찍는 곳. 개표가 이게 더 뒤이면 워럭 후보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퍼드였어요. 퍼드하고 오스포. 지금 현재 퍼드하고 오스포 같은 경우는 얼마 전만 해도 2만 표 정도 차이 났다가 지금 1000표로 줄어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애틀란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93%뭐 이런 데이기 때문에, 여기가 개표가 완료가 되면 이 오스포도 당연히 역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야,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블루웨이브가 되면서 범인세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의 이제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리서치에 들어가시면 그 일간증시 전망에 제가 장 마감을 준비하면서 보통 한 1시 정도에 지난번에 대충 뉴스처럼 이제 쓰는데요. 안 쓰다가 이제 써야 될것 같아서. 여기에 보시면 네. 그 조지아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사람들이 뭐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선물이 빠져요. 1% 넘게 빠지다가 지금 조금은 1.5% 빠지다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 요인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 법인세 인상. 근데 이게 오바마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08년도 오바마 때, 그때 이제 블루웨이브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바마는 법인세 인하를 했어요. 오히려 공화당이 반대를 했고. 근데 이제 뭐냐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이든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인상 이슈는 경기가 완전히 돌아서는 올해 연말 또 내년 정도나 돼야 이제 그때가 이제 본격화되는 핵심 이슈가 될 거지, 것이다. 지금은 이와 관련돼서 조정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규제 강화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빌미로 해서 아마 매물들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거죠. 일단은 지난 연말부터 시장이 화두였던 게 1인당 구제금융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거. 네. 이게 4,460억 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민주당 하원은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통과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의회가 개원이 됐어요. 펠로시 상원의장은 이거 조지아주 선거 이후에 재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 이거 하원 통과는 당연시 됩니다. 그 다음에 상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민주당이 둘다다 당선이 되면 이거 바로 통과가 되고요. 뭐 펜스가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네. 펜스는 그 트럼프가 주장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펜스도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통과가 되죠. 그리고 공화당이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들, 그 조지아주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찬성을 했어요. 거기다가 그 메인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콜린스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걸 찬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부분, 20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에 새로운 이슈로 등극을 할 거고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국채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달러 약세도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가치주 중심으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는 여력을 줄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그 좀 담아두고 단기적으로 그 이슈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했지만 보시면 금융업, 증권, 가스, 소형, 통신, 화학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죠. 그쪽으로 매수를 좀 네.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 그렇죠. 관련 경기 민감주에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미국의 네. 인플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치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리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렇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